요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려 그 위에 앉는지라.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것이 갈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느라. 아멘. 복음 하늘문이 열리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십자가의 능력은 많은 사람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며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날마다 우물을 찾아 떠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물을 길어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자신의 갈증을 채우려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이 그의 인생을 또 다른 우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물을 찾아다니며 계속해서 목말라 하면서 이 땅을 방황하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이 세상의 스펙과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의 삶을 펼쳐나갈 직장을 얻게 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다시 우물물을 빚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하고 더욱더 나의 삶에 쾌락을 줄 수 있는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동경하는 막연한 그리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그러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향한 우리의 그리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 정말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멈추지 않아요. 복음은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물러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앞에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그것을 맞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빈 무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빈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부처님도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막스도 죽었습니다. 위대한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모두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모든 이들은 죽음 앞에 무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에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축복의 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는 그 죽음의 그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 고통이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외치며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사망의 깊은 곳으로 가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시 뒤로 하고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물러서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통치되어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힘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맞설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넓은 평수의 집에서 산다고 여유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청소할 것만 많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CEO가 된다고 여러분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부를 묻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제 깨뜨리시고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이제 그 부활의 놀라운 그 영광에 너희를 참여하게 할 텐데 그 평안과 기쁨이 너희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평안이 흘러가도록 그 하늘의 평안이 그의 삶 속에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죽음의 권세 앞에 참으로 두려워하는 그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 흘러가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늘의 평안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 걸 받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처럼 계속해서 우물물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열쇠를 가진 자는 무엇입니까? 그 문을 열고 닫을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쇠가 없으면 열쇠 있는 자를 기다려야 돼요. 열쇠 있는 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열어줘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죽음과 음부의 그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열고 닫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줄을 서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세상에서 줄 서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권력이 끝나고 나면 줄줄이 다 감옥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줄 섰다가 다 사기 맞더라고요. 사람 앞에 소망이 없어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은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육체를 짊어지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을 통과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밟아 이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예수님 가지신 거예요. 똑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신 거예요. 똑같은 우리의 허물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최고의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예요. 죽음 앞에 장사가 없어요. 죽음 앞에 부자가 없어요. 죽음 앞에 권력자가 없어요. 죽음 앞에는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택하신 이유는 그 죽음의 권세를 취하시기 위해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 많은 인생들은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생이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예수님을 믿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은 결국 죽음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에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지 회색지대는 없어요. 빛과 어둠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음 아니면 생명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연옥 같은 건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약간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길 중에 유일한 더 웨이, 어웨이가 아니에요. 많은 길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은 사단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이끌려서 살지 않으면 사단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일은 오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내일은 옵니다. 바나나가 1년생이에요. 내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내년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죽음 앞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친척도, 여러분의 형제도 이 땅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분리입니다.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당하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살아있으되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될 때 예수님의 그 모든 에너지와 그 활력을 우리가 공급받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땅을 살아나아갈 때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지면,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그 가지는 장작불에 태워지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세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세계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이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음 전할 다른 사람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음 전파자를 보내서 그의 인생들을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캠퍼스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내가 직장에서 복음을 직접 전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가세요. 주보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씩 건네주세요. 책상에 조용히 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학교에 일찍 가서 책상마다 전도지를 하나씩 강의실에 이렇게 놓고 다니세요. 기도하면서.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퇴근할 때 여러분 전도지를 돌려도 돼요.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는요, 이제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가 퇴근한 뒤에 역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버스를 안 타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집에 가는 길에 전도지를 들고
집으로 가면서 전도를 하는. 집집마다 꽂기도 하고 직접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의 그 열정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듣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은 더 기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멋진 가정을 이루어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집에 신방 갔었어요. 아주 예쁘게 잘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시간은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드린 에너지는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내팽겨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은 식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술, 담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에서 일할 거 다 일하고, 세상에서 먹을 거 다 먹고 마시고,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용하면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래서 나도 쓰다 남은 거 넣어줄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가 세상 가운데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바로가 쓰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쓰셨다라고 그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아니,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쓰셨지? 출애굽하는 그런 그것을 허락하는 사람으로 섰잖아요. 왜 그랬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인간 본성 그대로 내버려뒀다.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네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라고 바로를 그냥 가만히 두니까 바로의 마음대로, 그 바로의 본성대로, 그 제안대로 나아가서 결국 애굽은 그 이집트는 열 가지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열 가지의 그 저주를 그 바로 한 명으로 인하여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이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신앙 똑바로 갖지 않은 남자하고 결혼하면 또 이 열 가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10년 걸린대요. 10년. 그것도 주일 예배 그냥 참석하는 정도. 그리고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헌금하는데 20년 걸린대요. 20년. 그동안 이 신앙이 있는 여자는요, 다 잊어버리고, 신앙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안 믿는 자가 돼요. 믿음이 다 사라져. 이것이 저주입니다. 이것이 불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여기 형제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내가 선교적인 차원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신앙생활 정말 바르게 할 때까지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 고생하도록 둬야지 결혼하고 나면 그 둘 다 거기서 태어나는 애기, 그 가정, 가문 전체가 고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살아갈 때 정말 너무 공고하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도록 그렇게 원하시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았던 많은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달랐어요. 기준이 이 땅에 속한 기준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에 속한 기준으로 살게 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빈무덤이 없이 죽은 가운데 끝났다라고 하면 그냥 위인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가 믿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며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순교자적인 영성이에요. 순교자적인 영성이에요. 죽음에 대하여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이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정말 죽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죽기를 원하신다면, 이 죽음 앞에 세우신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전 깊이 고민했어요. 제가 그때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음의 순교자로 사용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죽였어요. 손톱 빼고 손톱에다 바늘 넣고 막 망치로 손 때리고 혀 뽑고 막 십자가에 달려서 불에 태우고 막 이런 거는 저는 힘들어요. 여러분 묻는데요, 전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고백했어요. 저는 하나님 죽으라면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가게 해주세요. 한 번에 이렇게 돌 맞아갖고 천천히 불평스럽게 말고 그냥 한 번에. 아직까지 그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저를 막 고문하면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이 부활을 누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피곤함과 여러분의 모든 한계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순간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루를 한 달처럼 살고,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을 한 달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에너지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시간과 인생의 에너지가 정말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야 하고 신앙이 직장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여자의 신앙은 결혼해봐야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막 그랬다가 결혼하고 나면 그 남편 한 명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에너지가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으로 어떻게 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막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사람에게만 집중하면서 결국 그 여인의 인생은 그렇게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남자 인생은 뭡니까? 남자 인생은 돈 버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계속 돈만 벌어오는 거예요. 쓰는 건 누가 써요? 요새 아줌마들이 다 써요. 남자들. 여러분, 신방 다니면서 교회로 나가면 아줌마들밖에 없어요. 아줌마들밖에 없어요. 남편은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사모님들은 자가용 타고 식당 가서 침묵해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리스트가 있어요. 전국 맛집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 찾아다니는, 남편이 벌어준 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또 맞벌이 해야 되잖아, 맞벌이. 남자도 벌고, 여자도 벌고, 여자는 아이도 키우고, 살림도 하고, 남자는 돈만 벌어오고, 집에 오면 TV만 보고, 게임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좀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람쥐처럼 쳇바퀴 도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는 한번 와요. 시간이 되면 수요일날 낮 예배 와요. 저녁 예배도 안 와요. 저녁에는 남편이 오니까 저녁에는 안 나와요. 낮에만 나와요. 식당 공사 한번 하고 침방 한번 다니고. 애들이 크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나만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여인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이끌려 살면 다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지만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낭비, 시간, 에너지 다 세상에 써버리고 나중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무릎 수술한 다음에 주의 일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세상을 이제까지 내 60년 세상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내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수술한 무릎 가지고
그렇게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드리십시오. 아멘. 젊을 때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에너지가 있고 시간을 정말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지혜자입니다. 그게 지혜자입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래서 직장도 잘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결혼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인도함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잘 살아야 돼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구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아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은요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인생을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나가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변화시키도록 그의 삶에 초점이 맞춰 있게 되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공부할 때도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만 예배고 직장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은 아니 더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렇게 살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냥 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으로밖에 기쁨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내 입에 단 음식으로만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내 자녀들 제대로 좋은 대학 가고 명문대 가고 좋은 직장 갖는 거 그걸로 기쁨을 누리는 거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뭐가 달라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더 이기적이야.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해 돈 안 써. 자기만을 위해 살만해.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두고도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성의 눈으로는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부활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성의 눈으로는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부활을 여러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아요. 다른 세계 간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다른 세계 가는 거지. 어떻게 부활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부활은 부활체로 변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체도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체는 육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남자, 여자의 특징이 없어요. 그냥 부활체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라고 말하냐,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혼인 잔치라고 얘기하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그리고 1대1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님 믿어서 신앙생활 잘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나의 부모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줬다고 예수 믿지 않은 나의 죽은 엄마가, 어머니가 지옥 갔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들, 참 이 여인들이 성경에 정말 귀해요. 이 남자들은요 이런 열정이 없어요. 이런 열정이 없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여러분 남자들만 있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열정적인 여인들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모든 그 삶을 함께 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여인들이었냐? 사연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사연 있는 여인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와 함께 다니면서 밥도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모든 의식주를 제공했었어요. 여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할렐루야 이런 여인의 열정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38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오죽 믿지 않으면 여기에 못 박힌 창에 찔린 그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걸 믿으라는 거예요.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손을 넣어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8절을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0 그 성도들에게 보이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다시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또한 멘토링 해주셨어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의 능력은 영혼과 삶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영혼과 삶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죽음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됩니다. 욥기 12장 22절을 보게 되면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햇빛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 제가 아파트 1층에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지어서 1층이지만 그 뒤쪽에는 이렇게 산에 그 기슭이 있는 거예요.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농을 열었는데 농에 곰팡이가 막 나는 거예요. 농 안에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곰팡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곰팡이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열지 않잖아요. 여러분, 100년을 예배드려도 여러분의 인생에 곰팡이가 납니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서 정말 비가 떨어져도, 단비가 떨어져도 담기지 않는 거예요. 뚜껑이 닫아 있으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 영혼의 창문을 열어야 말씀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빛 가운데서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그 모든 곰팡이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살균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을 활짝 열어야 돼요.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거 안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어둠이 깃들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자기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망가뜨립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것,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것이 말씀의 빛 가운데 인생을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세상 거를 다 가진 그런 재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둔바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대꾸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딜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뭐 해달라고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필요한 거 뭔지 알아요. 지금 안 주시는 거는 지금 주면 독이 되니까 그래요. 지금 주면 교만해지니까 그래요. 지금 주면 엉뚱한 대로 방황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정신 더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까부른 나라 중에 지금까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소생케 되는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본성은 원래 곰팡이 난다니까. 원래 우리 곰팡이 가지고 있어요. 알아요? 죽음의 곰팡이들이 다 있어요. 사망의 곰팡이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원래 우리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것이 깊게 드리워지면, 그 쓴뿌리들이 깊게 여러분을 휘감게 되면 어떤 빛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담쟁이 덩굴이 건물을 다 덮어버려가지고 빛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가운데, 쓴뿌리 가운데, 자기의 잘난 철학 가운데, 경험 가운데 담쟁이 덩굴이 그의 영혼을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걸 잘라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잘라버려야 돼요.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건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그 곰팡이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물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소생케 되어지는 거예요. 소생케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18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소생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점점 어둠이 깃들이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빛으로 이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이끌리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야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시간도 드리고 자원해서 내 에너지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 위해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끌릴 때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다른 사람 돕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한번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요, 개인적이고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 자기를 위합니다.
자기를 위해 시간 쓰기를 원하고요. 자기를 위해 에너지 쓰기를 원해요. 그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 계산해요. 여러분 계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세요? 다 계산해요. 바보예요? 아니에요. 다 계산하는 거예요. 다 계산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우리의 인생을 왜 헌신하고 왜 하나님께 드리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계산 안 합니까? 다 계산할 줄 알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플로잉 되는 거예요. 그때 플로잉 되는 거예요. 시간을 플로잉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플로잉 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거를 플로잉 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또 부어주시니까. 그걸 내가 흘러보내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흘러가게 하고 그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될 때 황무지가 변하여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이 우거진 큰 숲을 이루게 될 때 이 플로잉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흘러가는 생명이 흘러가고 생수가 흘러가고 많은 생물들이 삶을 회복하고 해가를 얻고 보금자리를 꾸미는 거예요. 회복돼야 돼요. 황무지 같으면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 믿지 않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죽음은 불리라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은 황무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세상의 재벌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재벌일지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황무지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황무지에 그 허망 그리고 허무 그 절망 그 죽음의 그늘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했어요. 사람이 희망이라고. 사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일어난 게 르네상스잖아요. 사람이 힘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르네상스 뒤에 어떻게 됐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를 보았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악해질 수 있는지. 인간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얼마나 불행을 안겨줄 수 있는지. 인간이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 역사예요.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은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종노릇 하든지 아니면 죽음의 권세를 밟고 이기는 부활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의 시간의 주도권, 우리의 스케줄의 주도권, 우리의 에너지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이 시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하고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 살게 하옵소서. 소생시키는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 속에 이 땅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